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 17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법인인기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겸업입니다. 겸업.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반복 의사가 있어도 됩니다. 단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달고 하면 중개업이 되겠죠. 3번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떴다방,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 등 담보 물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이것을 반복하면 중개업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는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이라서 안 됩니다. 이중소속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원본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번 모든 개업공인회사는 X입니다. 즉 부칙개공, 다시 말하면 자격증 없는 옛날 복덕방 하던 소위 중개인들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중개법인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 될 사람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법인이든 개인 소속이든 실무 교육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대리는 자,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자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 될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될수 있다 했는데 될수 없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됩니다.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을 안 되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진다 했는데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책임지고요.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죠.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그 600명 이상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거래종호 사업자 지정 요건은 500이 인원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인데, 협회 창립총회는 물론 발기인은 300명 이상 해야 되죠.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 그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만 모두 참석하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는 최소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인데,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15개가 있죠. 그래서 20명 곱하기 15개 하면은, 15개에서 20명 하면은 300명입니다. 300명. 그래서 300명하고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립총회 전국에서는 6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